유채영 사주기 남편. 친구로 10년, 부부로 6년을 살던 다정다감한 부부가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헤어진 지 4년이 됐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고유채영과 그녀보다 한 살 연하지만 그녀와 10년지기 친구였던 남편 김주환 씨 이야기다. 김주환 씨는 세상의 작별을 고한 아내 유채영의 사주기를 맞아 그녀의 팬클럽에 애절한 남편의 심정을 장문의 편지로 남겨보는 이의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그는 나왔어. 아까부터 너 앞에 앉아있어. 빵 사왔어.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랑 콜라랑 육포랑 구이면이랑 왜 이런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아팠지.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직은 괜찮지 않네.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자기한테 노래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내 노래 듣는 거 좋아했는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자기가 떠난 지 4년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언제나 유채영 남편으로 남을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는 너 하나뿐이니까. 약속할게. 그리고 이 약속만이라도 지킬게. 널 지켜준다는 약속은 못 지켰으니까라고 영원한 그녀와의 사랑을 약속했어요. 또한 그는 얼마 전에 많이 아팠어. 심장이 안 좋아졌나봐. 근데 역시나 별로 걱정이 안 돼. 자기가 떠난 뒤로 죽음이 무서운 적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허락한다면 오늘이라도 떠나고 싶으니까. 너무 보고 싶다네 사랑이라고 덧붙여 본인의 나빠진 건강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기쁜 일이 되는 마음을 전달해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지난 3주기에도 김주환 씨는 채영아 미안해라는 제목의 글로 아내를 그리며 편지를 남겼습니다. 김주환 씨는 미안하다. 채영아.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그랬어. 왜 동생한테 찾아가서 그런 부탁해. 연락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보고 싶으면 내 꿈에 찾아와서 오라고 하지. 왜 동생한테나 불러달라 그랬어라며 24일 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 하니까. 내일 갈게. 아침 일찍 빨리 달려갈게라고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나보고 싶으면 내 꿈에 찾아와서 얘기해줘. 나도 많이 보고 싶으니까. 동생한테 연락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어라며 더 자주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오늘 밤만 참아. 알겠지? 잘 자, 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유채영과 김주환 씨는 지난 2008년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습니다. 10년지기 친구가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9월 28일 결혼식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행복한 결혼 심경을 남겼습니다. 신부 유채영은 웨딩 촬영 때만 해도 떨리지 않았는데 결혼식 날이 되니 떨린다.
나와 안 어울리게 떨린다며 소감을 전했어요. 신랑 김조환 씨는 나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채영을 처음 봤을 때 삭발한 콜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모습은 귀여운 꼬마 같은 모습이었다며 유채영의 매력은 여성스러움입니다. 내가 최고로 치는 게 착한 마음씨다.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많고 감성도 예민합니다. 여자로서는 이보다 더 여성스러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김주환 씨는 채영이가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 전부라면 나도 생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모습 보고 나도 많이 웃는다. 평소 모습은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천사 같다고 신부를 자랑했어요. 백년해로 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채영은 결혼 5년째인 2013년 10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술과 항암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회복 의지를 보였지만 2014년 7월 24일 오전 41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